식당이 귀신을 천도하고 넉을 건드는 그 원리는 9월 9일이에요. 그러니까 문헌에도 나와 있으니까 무속의 전통 신앙이기 때문에 9월 9일 날 하는 거고,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식당이랑 호텔 뷔페에 온 김씨, 이씨, 박씨 다 오셔서 그냥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조상들, 내가 교회 다녀서 제사 한번 못 지냈던 내 조상들 구슬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대접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, 그 분들이 오셔서 합법적으로 드시는 거야. 구슬 못해도 백중은 목숨을 걸어야 돼. 이해했지? 드세요. 네, 또 멋있는 경문으로서 조상님들 혼배가 달려 주신 선생님.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. 지금은 이제 부정을 쳐내고 이제 선생님 경문을 이제 시작할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. 조상님들이잖아.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고 소주 조금 따르지 마요. 술 많이.